공수처 뭐냐? 대통령 밑에다 대통령 직속 검찰청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자기 편들은 있는 제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이 됩니다. 남의 편은 없는 제도 만드는 공포청이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 수사 대상에는 판검사,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이런 공수처,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게다가 얼마나 권한이 센지요? 갑자기 야, 너희들이 수사하던 거 일로 가져와! 그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지면 조국 수사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의 수사관이 자살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이 탄생한 이후로 자살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본질이 뭡니까?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한마디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꿈꾸는 공수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백원우의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의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문은 있는 제도 꽁꽁 덮어버리고 반문, 그리고 그들에게 반대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청와대는 백원우 별동대와 같은 것을 가동해서 제2의 김기현, 제3의 김기현을 만들어서 4.15 총선을 4.15 부정선거로 획책할 것이라는 것이 미루어 넉넉히 짐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검찰개혁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의 독립, 바로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의 또 하나는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영 경찰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같이 해서 제대로 개혁하자고 하는데 저들은 가짜 검찰개혁,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조국을 부활시키고 문재인 전